안녕하세요, 프랭키 프레임즈입니다. 이번 시간에 저희가 찍어볼 주제는 뭐죠? 저희가 그 요즘에 갑질 논란으로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. 이번에는 일반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예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함께 보시죠. 하나 둘 셋 화이팅! 화이팅! 이 식당 거쳐. 야 잠깐만. 왜?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왜? 아 머리카락이잖아. 아. 아 일단 먹고 있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도. 아 여기로도 와봐요. 아 제가 최대한 바로. 아니 필요 없는데 거지로 보이는 거야 뭐야. 그러니까 알바나 하고 있는 거 아니야. 진짜 죄송한 무릎 꿇을 수 있어요? 나 그럼 진짜 그냥 나갈게. 그래. 아 가짜는 거 처먹었더니. 그렇게 하니까 계속 알바나 하는 거예요, 알바나. 예? 알겠어요? 저기요. 다 같이 식당하고 있는데. 아니, 뭐, 와서 말씀하세요, 그러면. 아, 왜 사람을 부르세요? 아니,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. 아니, 이러느라고 말씀해주세요. 아. 그러니까 알바, 그러니까 알바나 하는 거라고, 니가. 당신도 삐에 받으셨는데. 저희도 이제 식사 못하고 그럼 인구도 있었잖아요. 오랫동안 나가시라고 들어오니까. 알겠습니다. 나가라고 지금. 하... 야 가자. 그 접시 묻었을 때도 내가 봤는데 이건 내가 넘어갔잖아요. 근데 봐봐요 이거 뭔지. 저희가 새로 그냥 새 거라. 아니 죄송합니다. 아니 뭐 새 거 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? 웃지 말고요. 사람 짜증나 죽겠는데. 아니 그리고 고개 빳빳이 들고 뭐 하는 건데 자꾸. 처음부터 죄송하다 했어요? 아 그러니까 알바나 하고 있는 거 아니야. 서비스 마인드가 X 같으니까. 아 짜증나 죽겠는데. 다른 손님들도 계셔가지고. 아 연 매기는 거야 뭐야 지금. 어? 죄송한데 무릎 꿇어요 그럼.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? 뭘요? 그건 지금 그러신 거 아니죠? 아 그쪽 상관할 그건 아니니까 앉아 계세요. 사람이 요리하고 사람이 서빙하는데. 아니 그쪽 가만히 있지 말고 얘기를 해봐요. 머리카락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. 다시 다 만들어드리겠다고 하잖아요. 아니 짜증나잖아요 지금. 근데 포크 던지면서 그러니까 이딴 일이나 하고 있지. 본인은 무슨 일 하시는데 본인 그렇게 잘났어요? 뭐 하는 거야 사과를 해. 사과할 만큼 했고요. 본인 행동이 사과받을 행동이 아니에요. 내가 할 테니까 그냥 가세요. 네? 그쪽이 왜요? 내가 할 테니까 가시라고. 서비스 쪽에서 일했을 때 네. 막 뭐 맞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은 나중에 자기 자식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. 왜냐면 본인 일 아니라고 약간 함부로 대하는 게 네네. 너무 슬프지 않나. 아. 좀 아닌 것 같아서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가서 좀 말렸어요. 알바생도 인권이 있고 네. 다 한 집안에서 사랑받는 아들, 딸인데 아유.